우리 뼈가 영원히 튼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네. 불행히도 사실은 우리 나이와 함께 뼈도 같이 늙어갑니다. 아, 화면 한번 볼게요. 우리 뼈는요, 여러분 30대에 최대 골량을 딱 찍습니다. 30대 때? 그리고 40대부터는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. 이렇게 골량이 서서히 감소하면은 뼈 도둑이라고 불리는 일명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이 올라갑니다. 아, 그렇죠. 실제로요, 우리나라에서는 50대 이상 중년 4명 중에 1명은 골다공증에 해당되고요. 그리고 2명 중에 1명은 이 골다공증 전 단계입니다. 이 중에서는 50대 이상이니까 변우민형이 전단계. 우리 이형이 심각해요. 진짜 미치셨어. 우리 남자분 4명 중에 1명은 골다공증. 진짜 흔한 거네요. 이 골다공증은요,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났다는 뜻인데요. 네. 사진을 보시면요. 네. 와. 건강한 정상 뼈의 경우에는 뼈 안이 저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차 있죠.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골다공증 뼈는요, 정말 속이 텅텅 비어 있죠. 딱 봐도 약해 보이죠. 그래서요, 이런 골다공증 뼈는 작은 충격을 받아도 쉽게 골절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왜 그런지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지금 보시면요, 한쪽은 정상적인 뼈, 그리고 한쪽은 골다공증 뼈로 가정을 해볼게요. 두 뼈에서 골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정상 뼈는요, 안 부러지겠죠. 충격을 딱 받아도 뼈가 튼튼하니까 부러지지가 않아요. 그렇죠. 그 충격을 다 흡수를 해서 버티고 있는 거죠. 변우민형 30대 뼈예요. 맞아요. 네, 봐봐요. 네, 자, 근데 지금 현재 변우민형 상태입니다. 맞아. 근데 골다공증 뼈는요? 네. 어떻게 나와? 아이고. 어떻게?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. 맞아요. 저기 그야말로 처참하죠. 맞아요. 저게 흔히 말하는 왜 옛날에 어르신들께서 왜 뼈에 바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저렇게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. 아, 우민형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? 네. 어르신들이 방지턱을 넘었더니 허리뼈에 금 갔다는 이야기. 맞아. 그 정도로 충격이 힘이 없다는 거죠. 예. 네. 심지어 뭐 재채기하다가 뼈에 금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. 재채기하다가요? 그럼요. 방 문턱에 이렇게 부딪혔는데 발가락뼈 골절되신 거예요. 그래요. 네. 네.